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나오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죠. 어떻게 나누는지 배웠죠. 다항식 세로 셈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아 나누고자 하는 값 내가 나누고자 하는 값이 나누는 값으로 딱 보니까 아, 얘가 1차야. 그럼 1차로 나누면 조립집도 가능하다. 이런 거 배웠어요. 우리 맞지? 자,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단 식을 조금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는 적어주긴 했는데 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fx가 있는데 얘를 gx로 나누었어요. 그럼 몫을 qx라고 나머지를 rx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게 검산식이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fx는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 더한 거예요. 요게 fx입니다 라고 나온 거잖아. 맞지? 맞니? 그러니까 다항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보자 이 말이야. 별 내용 없어 이쪽은. 알겠죠? 이건 어렵게 보지 마세요.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해라.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쌤이. 앞으로 뒤쪽에 우리 나머지 정리란 파트를 배우게 될 건데요. 앞으로 어떠한 차수인지 몰라도 어떠한 식을 뭘로 나눈다라고 돼 있죠. 난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뭘로 나눈다라고 얘기할 때 2차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식은요. 무조건 검산식 적어놓고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안 가면 내가 모릅니다. 그냥 암산으로 하다가는. 자, 내가 적어볼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애는요. 뭘로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몫이 언급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 나오고란 말이 없어요 지금. 맞지? 그럼 몫자리에다가 뭐 한다 우리는? 그럼 모르니까 잠깐 qx라고 적어놓을게요. 이거에 적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그리고 뒤에 나머지를 더해주는데요 나머지가 나왔어요. 뭐라고?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보세요 쌤, 이거 2차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이거 인수분해 볼게요. x-2와 x-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나요? 이해되나? 그 다음에요. 잘 봐. 요 qx 뭔지 모르죠? 맞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잘 봐. 쌤, 어차피 최고차항은 몇 차예요? 3차죠. 맞지? 그럼 이 식 다 정리해도 얼마 나와야 돼? 3차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것 둘만으로 정리하면 이것만으로 정리해서는 2차밖에 안 되지. 맞지? 맞나? 얘가 뭔지 몰라도 덧셈 빼셈 한다고 차수가 바뀝니까? 여기 1차를 더하거나 빼는 거잖아. 맞지? 실제로 1차를 더하거나 뺀다고 2차의 형태가 바뀌어요? 또는 3차의 형태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이 말로 알 수 있는 거는 X세제곱으로 나왔다는 말은 이미 이 항에서 X세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항은요 X 더하기 뭐 P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QX란 놈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X세제곱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맞나요? 그래서 X 더하기 P, Q, P 뭐 이렇게 만들었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놓으면 되죠. 맞죠?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적었다는 거는 너가한테 뭘로 풀어주겠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적었다는 거는 내가 얘를 적어줬다는 말은 계수비교법으로 가보자는 거죠. 왜? 이거 원래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야 돼. 봐봐, 수치대입법으로 풀면요 쌤 여기 2 집어넣으면요 어떠한 식과 숫자 딱 나오고 여기 1 집어넣으면요 어차피 이거 다 0대거든요. 맞지? 그럼 얘랑 뭐가 나올 거고요. 두 개 연립하면요 A와 B의 연립 방식으로 풀면 끝나요. 근데 내가 왜 지금 수치대입법이 아닌 계수비교법으로 풀고 있을까? 요거 한번 써먹어 봐야지. 우리 배웠잖아 앞에 곱셈공식. 맞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쌤이. 당연히 수치대입법으로도 풀 겁니다. 자, 요거 세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 곱셈공식 써먹어야 되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x 세제곱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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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다 더한 거에 x 제곱.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거에 x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그 다음에 세 개 곱한 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요런 게 있었어요. 맞죠?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써보겠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안 봤으니까. 자, 써봅니다. 쌤의 x3제곱. 그 다음에 잘 봐. 쌤 조금 암산해서 합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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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이랑 p랑 더한 거죠. 맞지? 그래서 내가 p-3의 x제곱 이렇게 적어도 되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해야 돼요. 자, 두 개씩 곱할게요. 잘 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p.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p.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2의 x죠. 그 다음 세 개 다 곱합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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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다 곱하면 플러스 2p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던 2x 플러스 1이지. 자, 쌤이 계수비교법을 정리한다 했기 때문에 다시 묶어줍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x3제곱, 그 다음에 2차는 얘밖에 없어요. p-3의 x제곱, 그 다음 1차는 여기도 더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요, 잘 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p,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붙으면 플러스 4 되죠. x, 그 다음 상수. 상수는 2p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계수 비교만 하면 된다며. 계수 비교합시다. 쌤, 어차피요, 최고차항이 1이에요. 근데 2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면 쌤, 요거 얼마 돼야 돼요, 우리 무조건? 0 돼야 돼요. 그럼 p는 3이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쌤, p 3 집어넣었어요? p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5 돼야 되죠. 맞나요? 얘가 마이너스 5인데 얘는 1차항이거든. 그러니까 어? 쌤 A값이 마이너스 5네요. 맞나요? 틀리면 얘기해라. 혹시 계산 틀리면 진짜 머리 아프다. 그 다음에 P가 3이면 이거 얼마 돼요? 쌤 7 되네요. 근데 이게 상수거든요. 계수 비교하니까 B가 7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고 B는 7입니다. 이게 뭐야? 계수 비교법으로 푼 거죠. 맞니? 자, 수치대입법도 해볼게요. 자, 수치대입법. 요거 계수비교법이었으면 쌤 요것이 거들 끌고 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요거는 1번, 2번 요렇게 합시다. 자, 1번 푸는 거고 요 2번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보자. 얘는요 뭘로 나눴더니, 자, 요거 바로 적을게. 인수분해서 x 마이너스 2 x-1의 형태로 나누었더니 몫은 몰라요. qx라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1입니다. 자, 난 이제 qx 안 구해. 왜? qx 안 구해서 풀 방법으로 정리할 거니까. 이 qx가 뭔지 몰라도 내가 필요가 없는 게 얘들을 뭘로 만들면 돼요? 0으로 만들면 되죠. 맞지? 그럼 내가 이 곱하기 할 때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항등식은 모든 x의 값에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3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3 집어넣으면 뭐 27 더하기 3a 더하기 b는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근데 여기에 뭐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지 내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구하지 않도록 이 앞에 있는 놈의 0되는 값을 찾아 집어넣는 거야. 자,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쓰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뒤쪽에 나오는 파트에서 이렇게 푼다고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놔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할게요, 쌤? x에 2 집어넣어 보고요. 두 번째, x에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수치대입법, 내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일단 q값 안 구하려면 얘 0 되는 값이 나오니까. 자, 2 집어넣었습니다.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a 더하기 b죠. 2 집어넣으면 싹 다 날라갑니다. 2 집어넣으면 5 돼요. 맞죠? 자,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에요. 여기도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1 집어넣으면 3 남죠. 맞죠? 연립합시다. 바로 연립되네요. 어떻게? 빼면 B 없어지잖아. 자, 8에서 1 빼면 7이고요. 2A에서 A 빼면 A고요. 는 5에서 3 빼면 2에요.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5 나오고요.
A에 마이너스 5 딱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4 되거든. 이항하면 플러스 4 되니까 B는 얼마 돼야 돼요? 7 나오네요. 어차피 A값 B값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앞에서 배웠던 거랑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뭘로 풀어도 된다. 근데 지금은 딱 봐도 뭐가 편합니까? 얘가 편하죠. 더군다나 얘가 2차 이상으로 나눠지는 식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럼 이제 하루 종일 꼬이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로 풀어야 된다. 근데 지금 내가 이걸로 풀어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거 기억내라고. 요렇게 푸는 거. 됐죠?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 5번은 뭐냐? 우리 다항식 나눗셈과 항등식이잖아. 나눗셈도 한번 이용해봐도 된다. 왜냐하면 봐봐.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푸는지. 쌤, 2번도요. 일단 검산식 한번 적을게요.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를요. 뭐로 나눴어요?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언급이 없네. qx로 적었어요.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는 0이라는 거죠.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근데 쌤 말한 대로 가면 수치대입법으로 정리하려면요, 이놈 앞에가 0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 Q값을 계산 안 해도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 0 되는 값 정리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치 형태에서는 못 구해요. 맞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얘는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개수 비교법 가면 돼요. 금방 했던 방법으로 얘 대신에 뭐라 하겠다. 쌤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해서 이게 나와야 되고, 얘가 3차식이니까 얘는 2차식 있으니까 얘는 일단 X로 들어가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합니다. 뒤에 상수 몰라요. 근데 P라 둘 수 있지만 우리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냐면 상수 상수 곱해야 상수 나오거든. 맞죠? 그럼 얘 2예요. 2. 이해되겠어요? 이제 정리하면 끝나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실제로 모르겠으면 뭐 하면 돼요? P라 하면 됩니다. P라 하면 되는데 P 해놓고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상수 때문에 금방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쉬운 조건이 나와버렸잖아. 맞지? 갖다 풀게요. 자, 얘랑 얘랑 곱합니다. x3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x, 그 다음 다시 2. 얘랑 얘랑 곱하면 2x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2x, 그 다음 플러스 2. 쌤 얘 정리하니까요, x3제곱이 있고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3x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랑 얘랑 붙으면 3x고요, 뒤에 나오는 건 2 나오네요. 맞지? 그럼 A값 얼마예요? 이제 개수비교법이죠. 이거 지금 이걸로 푼 거거든요. 맞지? 얼마? A값 3 돼야 됩니다. B값 얼마 돼야 돼요? 3 돼야 됩니다. 됐어요? 자, 요 경우 말고 나눗셈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정리를 안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나눗셈이 귀찮습니다. 밑에 한번 봐봐. 그 밑에 보면 다른 풀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입니까? 다른 풀이. 보여요? 그 다른 풀이가 나눗셈. 우리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 배웠죠? 맞지? 그렇게 푸는 건데 조금 여백도 만들어줘야 되고 계산도 실수하면 안 되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항등식, 기본적인 식 자체가 얘랑 얘랑 같습니다 하면 무조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에 푸는 조건,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 두 가지로 우린 정리해서 풀 거다. 거기에 따라서 아, 이 문제는 뭐가 쉽다, 이거는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점점. 됐어요? 자, 그 다음 것도 봅시다. 조립제법과 내림차순꼴의 항등식인데 요게요, 시험 문제로 계속 언급됐던 거야. 자,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자, 별표 하나 쳐놓고요. 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리고 식이 오른쪽이 지저분하게 나와있죠. 그러면 딱 봐도 뭐 쓰는 게 맞아요? 계수비교법이야, 수치대입법이야? 언제 뭐 쓰라 했어요? 계수비교법은 간단할 때, 계산이 간단하면, 좌우편 계산이 비교하기 편할 때. 근데 이딴 식으로 우변이나 좌변 중에 하나가 형태가 지저분하게 나왔으면 뭘로 푸는 게 맞아요? 수치대입법이 맞죠? 맞지? 결론적으로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문제인데, 자, 하필이면 어떠한 유형이냐면, 이 문제 유형을 외워야 돼요. 알겠지? 나중에 쌤이 풀이하는 것처럼 풀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잘 봐야 돼. 어떤 유형이냐면 전부 다 x-1이야. 원래 같으면 아까 우리 처음 문제, 한글식 파트 처음 문제 보면 뭐 어떻게 돼요? 1 한번 집어넣고 0 집어넣고 2 집어넣고 1 하다 보면 하나씩 다 날아갔거든. 맞지? 근데 얘는 1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 버려. 맞죠? 자, 그래서 조금 귀찮은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자,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얘를요, 똑같은 1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변형으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자, 얘를요 어떻게 하냐면 쌤이 조립제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푸는데 잘 보세요. 일단 최고차항 3차 3이죠. 2차 0이에요. 맞나? 1차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이 2예요. 내가 왜 조립제법을 푸냐? 쌤 전부 다 x-1돼 있어서 내가 1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거든요. 자, 여기 1 한번 씁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곱해서 올라가면 3.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4. 맞죠? 자, 이거 보고 내가 식 만들게요. 쌤, 얘는요, 내가 뭐로 나눴더니? x-1로 나눴더니 자, 얘를 x-1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생겼어요?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생겼습니다. 맞죠? 자, 몫이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됐고요. 나머지는 4예요. 됐나? 자, 근데 쌤, 요놈 잘 보세요. 요 놈을요 또 x-1로 묶어내버리겠다고. 이거 또 x-1로 묶어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봐. 또 1 집어넣어. 자, 그러면 내려오면 3, 곱하면 3, 더하면 6, 곱하면 6, 더하면 8. 이렇게 되죠. 봐봐, 얘는 x-1인데요 자, 봐, 내가 주황색, 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하겠습니다. 얘는 요거 적습니다. 얘는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3x 플러스 6이 됐고 나머지가 8이에요. 그리고 원래 붙어있는 형태는 그대로 잡아줘야 되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풀면 봐봐,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하는 거거든요. 얘랑 얘랑 곱하는 건데 내가 똑같이 할게요. x-1 잘 봐. 이건 우리 금방 할 수 있어서 쌤 조립점 써도 그냥 봅시다. 얘는요 x-1 있고 5번에 이것도 몫이죠. 맞지? 그 몫이 이거잖아. 맞지? 얘도 똑같이 하겠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다시 봐봐, 얘는 x-1로 나눴더니 몫이 3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9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푸는 사람 없어요. 나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x-1, x-1, x-1이 나오잖아. 맞지? 이거 다 분배해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x-1, x-1, x-1이랑 3이랑 곱해져 있는 거 한번. 그러니까 얘가 3. x-1 두 개랑 얘랑 곱한 거. 형태. 맞죠? 그 다음 x-1이랑 얘랑 곱한 거. 그 다음 x-안 곱해진 거.
자,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헷갈리죠.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뭘 보고 적었어요? 조립제법 보고 적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답이 다 있어. 쌤, 얘는요? 얘예요. 얘는요? 얘예요. C. 여기 나온 이 9는요? B예요. 여기 나온 이 3은요? 이 A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같은 유형의 형태로 똑같이 나눠놨거나 또는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는 조립제법으로 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안 풀고 실제로 푸면 알죠. 봐봐, 3차 만들려 그러면 x-1, x-1, x-3이랑 곱해지는 곱하면 3 나옵니다. 맞죠? 맞지? 그 다음에 x-1, x-1 두 개 곱하고 9랑 곱하면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x-1이랑 8이랑 곱하니까 8 나오고 그 다음에 x-1 없는 거니까 4 나와요. 나오는데 생각보다 애들은 많이 틀립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이게 변형으로 많이 나온다 했어요. 내가 학교 시험에서 요렇게도 나오지만 나중에 막 여기 이런 게 나와. 9.8에 3제곱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산하여라 막 이래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정리해야 돼요. 그거는 문제 유형이 좀 익숙해지면 하도록 합시다. 되겠죠?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